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사성제 네 가지 진리 중에서 그 괴로움에 대한 진리, 그리고 이제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진리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꼭 간단히 한번 다시 그 이야기를 짚어보고 나머지 두 가지 진리인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 그래서 멸성제와 또 괴로움을 소멸로 인도하는 그 도닦음 수행에 대한 진리, 그 도성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두 가지 진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요약을 하면은, 그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이제 이 괴로움을 경험하는 주체인 이 존재의 실상, 존재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정신적인 부분과 정신과 또 물질 이두 가지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정신과 물질은 또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정신 물질은 또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고정불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끊임없이 변하면서, 변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불만족스럽다,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제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고 말하는 거고, 또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무상하고 이게 이제 불확실한 것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무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세상의 본질은 이제 한마디로 그세 가지가 이제 똑같은 내용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한 건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불교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니까 특히 이제 괴로움에 대한 진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럼 괴로움이 왜 일어나느냐? 우리가 이제 물질과 정신과 이 몸과 마음,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그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우리한테 일어나는 괴로움은 왜 일어나느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그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그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특히 그 대상, 우리가 이 세상은 변하기 마련이고 또 불만족스럽고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순간적으로 착각을 자꾸 해요. 마치 이제 영원한 것처럼, 이게 되게 확실한 뭔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제 착각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어리석음인데, 그런 어리석음이 있으니까 뭔가 우리한테 있는 것들이 영원하길 바라고 또 확실한 것이길 바라고 또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길 바라는 이런 이제 집착, 이걸 우리가 이제 탐욕이라고 하죠. 또는 갈애. 그래서 그런 집착이 일어나고, 그 집착이 있으면은 또그 집착의 반작용으로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고, 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아, 이것도 사라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과 초조함,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총칭해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기반해서 탐욕이 일어나고, 또 탐욕이 있으면 성냄이 발생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대상, 우리가 뭐 돈이 없고 뭔가, 집이 없고 차가 없고 이런 외부적인 대상이 없어서 괴로운 것도 있지만, 그 대상보다는 좀더 원초적으로는 우리 마음에서 이제 있는 그런 어리석음이나 탐욕, 성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는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탐진치라고 하는 요세 가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요세 가지가 바로 괴로움의 주된 원인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요두 가지가 이제 괴로움에 관한 진리인데, 이제 오늘 주제는 그러면 이렇게 괴로움이, 이 세상은
이제 이런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데 그거에 대한 집착, 어리석음, 잘못 알고 어리석게 집착하는 탐진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면 이걸 이제 다시 말하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소멸하게 되면 괴로움도 소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괴로움이 탐욕, 탐진치,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탐욕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만약 일어난다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소멸한 그 자리가 바로 괴로움의 소멸이고 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멸성제입니다.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 그래서 우리가 고성제하고 집성제, 다시 말해서 이제 괴로움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괴로움을 어떻게 이제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건 뭐냐? 괴로움이 일어나는 게 이제 탐진치 때문에 일어나니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소멸한 것이 바로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멸성제 그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인 멸성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괴로움의 소멸을 뭐로 표현하냐 하면 열반이라고 표현, 보통 열반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열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열반은 니바나라고 하는 이 이제 빨리어가 있어요. 이거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라고 하는데 이 니바나라고 하는 이것을 음력한 것이 이제 열반입니다. 중국에서 음으로 따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열반의 뜻이 뭐냐 하면은 니라는 거는 이제 없다 이런 뜻이고 바나라는 건 묵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묶임에서 풀려난 그러니까 뭔가 묶여 있는 것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에 대해서 묶여 있느냐 하면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에 묶여 있던 게 없어졌다 풀어졌다 이런 뜻으로 이제 그 열반을 그 용어를 쓰게 된 거죠. 니바나라는 용어가. 또 다른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이걸 동사형 니프띠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불이 꺼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불이 이렇게 막 타다가 그 불이 싹 꺼진 상태 그런 거를 우리가 열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원적으로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로 이제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이렇게 소멸하게 되면 그것이 완전히 소멸한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 깨달은 사람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아라한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 아라한은 이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소멸하게 되는데 이런 상태를 우리가 굳이 구분을 하자면 유여 열반이라고 합니다. 왜 유여? 유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은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있을 유자에다가 남을 여자, 여지할 때 그 여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게 있는 열반이다. 왜 남은 게 있느냐 하면은 아라한이 됐지만 아직은 몸도 있고 마음도 있잖아요. 아직은 이제 이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제 형성된 이 몸과 마음이 있는 특히 이제 몸이 있기 때문에 아직 아라한이 됐다 해도 정신적인 고통은 이제 사라졌지만 뭐 예를 들어서 병에 걸린다거나 어디 뭐 찔렸을 때 아픈다거나 이런 것까지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고서 아직은 이제 몸과 마음이 있으니까 아직은 그래도 번뇌는 다 소멸됐어요. 탐진치는 소멸했지만 그래서 열반에 이르렀지만 아직은 남은 게 있다. 몸과 마음에 남은 게 있다. 그래서 그걸 유여 열반이라고 하고 보통 이제 이런 아라한이 그러니까 유여 열반의 상태죠. 이런 아라한이 이제 유여 열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문도 하고 사람 이제 다른 존재들을 위해서 법문도 해주고 이럴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라한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아라한은 이제 죽으면 보통 우리가 윤회를 한다 하는데 아라한은 뭐가 다 소멸됐느냐 하면 그 윤회의 동력이 되는 번뇌가 다 소멸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번뇌가 소멸된 존재니까 다시 태어나려고 하면 이걸 동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 동력이 없어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고 윤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몸과 마음이 형성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몸도 다시 몸이 생기지 않고 마음도 생기지 않고 그런 완전히 이제 정멸의 상태 그러니까 적정의 상태로 가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괴로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예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무여열반이라고 합니다. 남은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걸 무여열반이라고도 하고 빠리니빠나, 빠리란 말은 이제 완전하다. 그러니까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빠리니빠나란 말은 완전한 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 처음에 유여열반은 탐진치의 불꽃이 꺼진 거고 유여열반, 무여열반은 형성됨의 불꽃이 꺼지는 겁니다.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했던 그 모든 물질과 정신 형태가 완전히 꺼진 상태, 그거를 우리가 열반이라고 한다. 이 경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찬나경이라는 경에 보면 열반은 모든 형성된 것들의 가라앉음, 모든 재생의 근거를 놓아버림, 가래의 멸진, 그리고 탐욕의 빛바램, 소멸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래가 소멸된 것은 유여열반, 아란이 되는 거고요. 이제 형성된 것에 가라앉음, 형성 모든 재생 근거가 이제 사라진 형성된 것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상태, 이거는 이제 무여열반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소멸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괴로움이 소멸된다, 아란이 되고 아란이 죽음을 맞이하면 완전한 해탈이,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과연 괴로움의 소멸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실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게 먼저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노력에 이제, 만약에 실은 불가능하다면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먼저 부처님께서 법문하는 방식은 괴로움의 소멸이 가능하다, 실현 가능한 것이다, 이런 상태가 있다라는 걸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 괴로움의 소멸이 가능하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는 뭐가 이제 나와야 되냐면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하는 방법이 뭐냐,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뭐 방법이 없다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 또는 수행, 이거를 우리가 도성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멸성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그래서 이 멸성제는 보통 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실현해야 될 진리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괴로움의 소멸이니까 우리가 현실화해야 된다, 실현해야 될 진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멸성제가 가능하다는 걸 알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수행을 해서 이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하는 방법을 제일 먼저 누가 발견하셨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신이 이제 출가해서 그 수행한 그 수행을 쭉 하시면서 그 깨달음을 얻어서 아란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게 되는데, 당신이 그 수행한 여정이 있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 이렇게 수행을 하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를 수 있다, 당신이 일단 검증을 한 거잖아요. 그냥 이거는 이제 뭐 막연한 관념이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터득하고 체험해서 실제 실현을 한 그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설한 것이 이제 도성제인데, 한마디 이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설할 때 8정도로 설하셨어요. 8가지의 바른 길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8정도를 이제 제시를 하고 그 8정도를 실천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설한 이 8정도를 실천하면은 너희들도 다 누구나 다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한 것이 바로 8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8정도라고 하는 거는 그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지 않으면 이제 이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는, 출현하지 않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8정도가 사실은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다 네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또 방법론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다면 우리가 뭐 그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8정도를 설하셨는데 오늘은 그 8정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사실 이게 8정도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 거지만 그 8정도가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설했는지 그거를 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부처님께서 내 근거는 뭐냐 하면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되지 않으면 관점이 삐뚤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이거는 계속 삐뚤어진 형태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특히 뭐에 대한 바른 견해냐 하면은 견해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명확한 견해, 그죠? 뭐가 괴로움이고 뭐가 행복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노력의 방향이 정확할 거 아니에요? 괴로움을 행복으로 알고 행복을 괴로움으로 알고 이렇게 견해가 뒤틀려버리면, 왜곡돼 있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거는 결코 그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괴로움과 행복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 그러니까 그 방향성, 괴로움의 행복에 대한 견해가 제일 먼저 우선돼야 된다. 그래서 그 바른 견해를 뭐로 이야기했느냐 하면 경전에 보면 이 팔정도에서 바른 견해는 뭐냐? 사성제에 대한 지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괴로움, 사성제가 그거잖아요. 괴로움이 뭐냐? 괴로움이 왜 일어나느냐? 괴로움의 소멸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괴로움의 소멸을 괴로움 소멸에 이르는 방법은 뭔가? 이 네 가지를 설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바르게 이해하고 노력을 뭔가 해야 그때부터 이제 실현 가능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 바른 견해가 가장 중요하게 부처님께서 강조한 거고, 그러니까 팔정도의 시작을 바른 견해로 한 거는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내가 동쪽으로 간다고 해놓고 서쪽으로 가면 결코 뜻을 이룰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바른 견해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부처님께서 세상을 보는 그런 견해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깨달은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세상을 보는 눈, 특히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견해, 그거를 바르게 한 다음에 그래야 괴로움을 버리고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제 이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탐욕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린 그것이 없는 그 마음 상태를 개발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거는 개발해야 될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도성제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견해가 딱 있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하는데 그게 돼서 내가 막 화가 일어났어요. 그럼 이 마음은 화라고 일단 알아야 되고, 그죠? 그럼 이 화는 개발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이거는 버려야 될 거라고 정확히 통찰하면 그 방향으로 노력이 되니까 이건 나중에는 결국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지혜가 딱 뭐 어떤 사람을 봤는데 되게 그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싶은 연민심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거는 아 이런 마음은 유익한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 행위 자체가 유익한 거니까 행할 수 있겠고 이걸 개발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게 유익한 거고 이거는 개발해야 될 마음이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그렇게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성제의 관점을 명확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이 워낙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이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기를 바란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너무 복잡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또 다른 사람도 원하는 게 있고 이게 70억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굴러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근데 이거를 인정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어리석음이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명확한 세상을 바라보는 명확한 관점이 있으면 아 이거는 괴로움의 길이다. 이건 괴로움의 소멸의 길이다. 이런 걸 명확히 하니까 내가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이런 게 되게 뚜렷하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가치관이 명확하게 잡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불자로서의 가치관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바른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사성제의 관점으로 보는 거는 좀 이제 되게 중요한 거고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이 선한 것인지 불선한 것인지 이거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만 해도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데 이 마음은 괴로움을 결국은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괴로움을 계속 일어나게 만드는 요인이다 라는 걸 아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가 막 나를 괴롭혔는데
한번 이렇게 복수를 하면 되게 마음은 시원할지, 그 순간은 되게 기분 좋을지 몰라도 사실 이걸로 인해서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또 그 사람이 또 나한테 복수를 하게 돼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런 성냄이 언뜻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도 사실은 이게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이걸 버리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유익한 법과 다시 말하면 선법과 해로운 법, 불선한 마음을 구분할 줄 알면 선한 마음은 개발하고 불선한 마음은 버리는 쪽으로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바른 견해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사성제에 대한 견해를 바른 견해다 이렇게 말하지만 더 간단하게 말하면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지에도 이제 바른 견해다. 왜냐하면 이게 집성제하고 도성제잖아요. 그러니까 요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가치 기준이 좀 명확해질 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는 일종의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요즘 말로 하면 가치관을 형성하는 불자로서의 가치관을 형성하거나 견해, 바른 견해를 만들어 관점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내가 그게 있어야 앞으로 이제 뭐 어떤 행동을 하거나 살아가면서 그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자가 가야 될 방향성, 방향을 정확히 잡아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견해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바른 견해가 있고 이제 그릇된 견해가 있는데 이 그릇된 견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과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세요. 부처님은 이제 유익한 행위를 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해로운 그 마음을 일으키면 좋은 결과가 오고 아참 나쁜 결과가 온다고 말씀을 했는데 근데 인과가 없어 그러면 내가 무슨 행위를 해도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 사람을 죽이고도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도 모르고 그죠? 남을 해치고도 그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남을 막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막 때려놓고도 난 아무 잘못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릇된 견해가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사견은 사실 부처님께서 가장 경계해야 되고 가장 비난받아야 될 거다.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은 가리키기가 쉬운데 그릇된 견해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가리키기도 어려워요. 말을 안 들어요. 자기 견해에 너무 꽉 박혀 있기 때문에 그 견해를 놓지 않는 한은 좋은 말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바른 견해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팔정도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게 바른 견해입니다. 그 바른 견해가 이제 딱 서면은 그 다음에는 뭐냐면 바른 사유. 이거는 뭐냐면 바른 견해가 있으니까 바른 견해에 맞게 사유하는 게 바른 사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이제 되게 보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 화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요. 이런 거는 유익하겠어요? 해롭겠어요? 우리를 본인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만약에 그런 복수를 했다 해도 그것 때문에 또 자기한테 또 괴로움이 돌아오거나 이렇게 돼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남을 해치려고 하는 생각이나 화를 적의를 바탕으로 한 생각 이런 거는 버려야 될 생각이겠죠. 그다음에 너무 집착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스토커가 된다거나 뭐또 권력에 너무 집착해서 사람을 죽인다거나 돈에 너무 집착을 해서 뭐 마약이나 이런 정말 사람을 죽이고 돈을 뺏는다거나 이런 일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탐욕을 바탕으로 한 생각이나 성냄을 바탕으로 한 생각 이런 거는 버려야 될 생각이고 근데 이제 탐욕이 없는 이걸 어떻게 이제 탐욕이 없이 집착 없이 뭔가 하는 생각 그리고 화가 없어서 그러니까 남을 이제 적대감 없이 남에게 적대감이나 악의를 가지지 않고 하는 생각이라든가 또 남의 괴로움을 덜어주려고 하는 생각 이런 거는 우리에게 유익한 생각이겠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가 괴로움인가? 뭐가 괴로움의 원인은 뭔가? 괴로움의 소멸은 뭔가? 어떻게 하면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 가능한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유익하겠죠. 그래서 바른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경전에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탐욕이 없는 생각이 바른 사유다. 성냄이 없는 생각이 바른 사유다. 성냄 없이 하는 생각, 그죠? 예를 들면 남에게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생각, 이런 건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남을 해치지 않는 생각, 이런 게 바른 사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방향으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성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바른 사유다. 사성제는 이제 결국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것은 괴로움이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괴로움 원인은 뭐고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사유를 하면 이게 뭐를 더 확립시켜 주냐면 바른 견해를 더 확립시켜 주겠죠. 그래서 이런 바른 사유는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 사유는 바로 탐욕과 성냄이 없는 사유를 한다거나 사성제 같은 진리에 관해서 사유하는 거 이런 거는 바른 사유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그 나라에서는 나 보통 이제 그 수행을 가리키는 곳에서 생각을 무조건 버려라. 생각은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생각이라고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바른 생각, 바른 사유가 있고 그릇된 사유가 있다. 그릇된 사유는 버려야 되지만 바른 사유는 개발해야 된다. 생각을 너무 안 하면 바보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뭐 수행한답시고 맨날 멍하게 있다 보면 그게 지혜가 없어지고 사람이 바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잡다한 망상 같은 거는 하면 안 되죠. 쓸데없는 생각, 뭐 욕심, 집착이나 화를 바탕으로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되겠지만 그 어떤 바르게 그 어떤 탐욕과 성냄이 없이 뭔가 바른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생각이라든가 어떤 진리에 대한 생각 이런 거는 오히려 우리 지혜를 성장시켜주는 요인이 된다. 이런 것도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바른 말, 네 번째가 바른 행위입니다. 행위.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른 생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는 말 그대로 말과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에 맞게 말을 해라. 그럼 결국 뭐냐면 내가 막 남에게 기분 나쁘다고 막 거친 말을 내뱉고 이런 거는 성냄을 바탕으로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겠죠. 또 내가 너무 집착해서 집착을 바탕으로 하는 말 이런 것도 하는 건 안 좋겠죠. 그래서 이제 바른 말이라는 거는 그릇된 말이 있어요. 어떤 게 그릇된 말이냐 하면은 그 거짓말. 거짓말 하는 거 이런 건 그릇된 말이죠. 그죠? 그 거짓말 하는 이유는 자기 욕심이나 성냄 때문에 보통 거짓말 합니다. 자기가 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기꾼들은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하거나 또는 남이 고통받기를 바라면서 거짓말하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거나 거친 말을 하거나 욕설이나 막 이렇게 요즘 뭐 갑질한다 그러면서 막 거친 말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릇된 말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간질. 저 사람이 너 막 이상한 뭐 못생겼다고 하더라. 뭐 저 사람이 너 성격이 안. 그러니까 이제 사람 사이를 벌어지게 하고 이렇게 이간질 시키는 그런 말들이 이제 그릇된 말이고요. 또 하나 이제 좀 그거는 쓸데없는 말. 꼭 안 해도 되는 말 같은 이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이런 것도 수행상에서는 그 그릇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른 말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하게 말, 진실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진실되게 말을 하면 이거 하나만 잘 실천해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되게 신뢰하거든요. 저 사람 절대 거짓말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거친 말을 하지 않고 부드럽게, 친절하게, 그러니까 우호적으로 말을 하는 거. 이게 바른 말이고 또 이간질 하지 않고 화합시키는 말을 하는 거. 사람 사이를 이제 서로 사이가 좋게 하고 화합시키게 쓸데없는 말 대신에 법담을 하라 그랬죠. 가급적이면 생산적이고 진리를 알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 이거를 이제 바른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 기준점은 뭐냐 하면은 이게 괴로움에 유익하냐,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해로우냐, 도움이 되느냐, 그거의 관점이 있는 거죠.
그릇된 말은 계속 우리의 괴로움이 많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고, 바른 말은 뭔가 우리를 오히려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좀 편안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말이겠죠. 말만 잘해도 사실 이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유익하죠, 그죠? 그래서 이 바른 말이 있고요. 그다음 바른 행위는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릇된 행위를 하지 않는 걸로 이제 8정도에서는 간단히 설명을 하는데, 물론 이 행위는 굉장히 많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릇된 행위는 뭐냐면 살생, 그러니까 생명체를 죽이거나, 또는 도둑질, 그러니까 남이 피땀 흘려 해놓은 거를 몰래 훔치는 것, 그리고 이제 그릇된 음행, 삿된 음행, 이거는 이제 바람피는 거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한 배우자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여인을 탐하는 것, 이런 걸 하지 않는 것, 이걸 하는 것은 그릇된 행위고 하지 않는 게 바른 행위다. 살생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땀 흘려서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살생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살생을 많이 하면 자비심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옛날에 그 뭐죠?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이 되게 연쇄 살인을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죽이기 전에 뭘로 연습을 했느냐 하면 짐승들을 이렇게 잡아놓고 그 개나 이런 이제 그런 짐승들을 죽이는 걸 먼저 연습을 했다 하잖아요. 우리가 사소한 생명이라도 자꾸 죽이다 보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더 큰 그런 이제 또는 심지어 사람조차도 죽일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살생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바른 그 행위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삿된 음행을 하지, 바람피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 있으면서도 뭐 다른 여자를 타면서 가정이 파탄나고 이런 걸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행을 되게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 수행하는 사람이 언행이 바르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어지러워지잖아요. 그럼 수행이 잘 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른 생계인데, 이 바른 생계는 소위 말해서 먹고 사는 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계를 유지한다는 거. 사실 이게 그 생명체에게 가장 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사실 동물의 세계로 가면 이 생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생계의 위협을 받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그 거칠어지고 이것 때문에 되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 생계를 바르게 해야 된다. 특히 나와 남을 해치면서 그런 생계를 얻는 거, 그거는 절대 해서 안 된다. 남에게 남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하면서 생계, 대표적인 게 뭐 인신매매라든가 뭐 마약, 무기 이런 거 있죠. 독약 이런 거, 이제 나는 돈을 나는 생계를 유지할지 몰라도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이런 것들은 절대 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진을 해서 열심히 수행해서 옛날로 말하면 탁발을 통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이거를 이제 권장했죠. 근데 요즘은 뭐 현실적으로 그런 걸 탁발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스님들도 정당한 방법으로 정진을 통해서 이제 그런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삶의 그 되게 기본적인 거를 청정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뭐냐면 바른 정진. 그럼 노력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이제 바른 견해를 갖추었으면 그 바른 견해에 따라서 이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사유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 다음 생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노력의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정진이란 말은 노력한단 말입니다. 애써서, 힘써서 노력한다. 이런 뜻인데, 노력의 방향이, 그러니까 욕심을 향해서 쫓아가는 건 바른 노력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욕심이라는 거는, 집착이라는 거, 특히 이제 집착이라고 하는 거는 그 괴로움을 오히려 괴로움으로 가게 만드니까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바른 정진의 그 이제 그걸 뭐냐면 해로운 법은 버리고 유익한 거는 개발하라. 유익한 마음은 개발해. 이게 바른 정진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견해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화를 개발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화를 바탕으로 해서 노력을 하는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집착을 바탕으로 집착을 통해서 이루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탐욕이 그 오히려 우리가 탐욕이 없어지고 성냄이 없어지고 어리석음이 없어지는 노력을 해야 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지 탐욕이 성장하고 성냄이 성장하고 어리석음이 성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경전에서 이걸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이미 일어난 불선법은 버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런 해로운 법들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미 일어난 선법은 더 개발하게 하고 더 이제 자라게 하고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한 마음은 일어나게 하는 이게 바른 정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너무 집착하지 말고 소욕 지족하고 그러니까 남에게 이제 화를 내고 남을 해치는 이런 행동은 삼가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이게 바른 노력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화난다고 화난 대로 행동하고 집착이 있다고 집착 안 대로 행동하고 이런 것 이런 쪽으로 노력하는 것은 그릇된 노력이다. 이제 노력의 방향을 명확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로운 마음은 버리고 선한 마음을 자꾸 개발하다 보면 탐욕이 점점 약화되고 성냄도 점점 약화되고 어리석음도 점점 약화되는 점점이 희석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는 게 바른 노력이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냐면 이제 삼마사띠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띠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 삼마사띠라고 하는 거는 바른 기억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마음 챙김, 뭐 새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그 번역도 뭐 잘못된 번역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챙긴다는 말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긴다는 말도 기억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탐욕이라는 거는 해롭다는 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탐욕은 위험한 거다 이런 걸 잊어버리면 또 그 탐욕으로 끌려가서 탐욕의 노예가 되길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성냄이 위험한 걸 잊어버린 순간에 또 그 행위를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화가 나서 무슨 행위를 한 사람들이 나중에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벌써 일을 저질렀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순간에 이미 망각된 거예요. 그 화라는 게 위험하고 이걸 절제해야 되고 멈춰야 된다는 거를 망각하면 그 일단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 후회한들 이미 좀 많이 늦었고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른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해로운 걸 버리고 유익한 걸 개발하는데 이거를 그대로 우리 마음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딱 정착시키는 과정이 바른 기억입니다. 여러분이 세속에서도 뭔가 공부를 했으면 그 공부한 걸 잊지 않고 그걸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야 그게 자기 실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탐욕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린 이런 게 이제 수행인데 그거를 버려진 그 상태가 사라지지 않도록 딱 이렇게 몸에 완전히 기억, 몸과 마음이 기억을 해서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체득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아예 정착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른 기억이다. 그래서 이걸 잊지 않고 계속 그걸 이제 유지되도록 하는 거 이게 바른 기억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뭐 행주자와 이려 어묵동정이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행주자와 어느 때나 그걸 잊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 그걸 끌고 가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그 기억의 작용입니다. 기억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잊지 않은 불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바르고 이건 그릇된 거야 하는 걸 절대 잊지 않으면 바른 쪽으로 항상 가게 되고 그릇된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바른 기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바른 정진을 해서 해로운 법은 버려지고 유익한 법만 이제 유익한 법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노력이 잊지 않고 몸에 체득이 되어버리면 나중에는 해로운 건 없어지고 유익한 마음만 좀 이어지는 그런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태를 우리가 바른 삼매라고 합니다. 이게 유익, 아주 이제 마음이 해로운 게 없어지고 탐욕과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없이 마음이 되게 고요해지고 내가 원하는 대상의 마음이 이렇게 고요하게 잘 이렇게 집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삼매라고 하는데 삼매의 원래 뜻은 빨리어로 사마디라고 하는데 이 사마디가 뭐냐 하면 함께 두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마음을 여기에다 딱 모아서 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때 마음이 딱 가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집중을 뭔가 공부할 때 그 공부하는 거에 집중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된 이유는 막 마음이 어지러워서 그런데 그 어지럽게 만드는 요인이 탐욕이나 성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지면 내가 원하는데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머물러 있게 돼요. 하나가 돼서. 그게 이제 바른 삼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바른 삼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수행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 바른 삼매는 그냥 이제 그 우리 마음이 그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 같은 해로운 법이 없어지고 아주 고요하고 깨끗해져서 잘 집중되어 있는 마음이 고요해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바른 삼매다. 이 바른 삼매는 색계 초선, 색계 2선, 색계 3선, 색계 4선이라고 네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좀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바른 삼매를 닦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면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고 청정해지면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편견 없이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되게 큰 이익입니다. 여러분이 집착이 있고 화가 있으면 그 세상을 볼 때 자기 보고 싶은 건 보고 보기 싫은 건 안 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없어진 상태가 되면 우리가 사물을 볼 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그 편견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그런 마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혜가 개발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한 사물의 실상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 이 세상에 나라고 하는 건 깊이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정신물질일 뿐이고 이건 변하고 불확실하고 또 내 마음대로 통제될 수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통찰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해로운 거고 이건 유익한 거다. 이런 걸 이제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익입니다. 바른 삼매. 그러니까 삼매가 바로 지혜의 기반이 된다. 경전에서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바른 삼매가 지혜의 기반이 된다. 여러분 마음이 어지러우면 지혜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른 삼매를 바탕으로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가 또 바른 견해가 되거든요. 그럼 또 바른 견해에서 바르게 사유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계를 유지하고 이건 기반이 되고 또 바르게 정진하고 바르게 기억하면 또 바른 삼매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게 팔정도의 그거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팔정도는 유익한 법들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팔정도 외에도 뭐 경전에 보면 뭐 칠각지라든가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사무량심 그러니까 자비, 자애, 연민, 뭐 함께 기뻐함, 평온 이런 마음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여기서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 그래서 팔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팔정도를 닦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유익한 법 우리가 이런 건 개발해야 될 진리다. 그래서 유익 그 도성제 특히 팔정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개발해야 될 진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닦아야 될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팔정도를 열심히 닦아야 이건 닦아야 될 진리니까 이 팔정도를 닦다면 바른 팔정도는 이제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시작을 해서 이 사성제에 대한 지혜니까 이거를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도성제가 완전히 닦여지면 뭐를 확실히 알게 되느냐 하면 이 지혜가 생기니까 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정신물질이고 이거는 무상하고 불확실하고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는 무상고 무하다. 이거를 통제 그래서 고성제가 철저히 알아지게 됩니다. 고성제가 철저히 알아지면 아, 이 물질과 정신은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가래가 버려지게 돼요.
그러면 집성제가 버려지게 되겠죠. 그러면 집성제가 버려지면 멸성제가 실현되죠. 그죠? 이게 바로 부처님의 그 소위 말하는 사성제를 통해서 어떻게 깨달음에 이르는가 하는 큰 프로세스라고 할까요? 그런 그 어떻게 이제 당신이 깨달은 방향대로 다른 사람들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제하고 집성제는 그 형성된 것, 물질 정신은 형성된 건데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다 라는 진리고, 이 멸성제하고 도성제는 형성된 것이 소멸되는,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 그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걸 명확히 드러내는 진리다. 그래서 고성제 집성제는 괴로움에 대한 진리라고 하고 멸성제하고 도성제는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특히 이제 지금 8정도의 8가지 요소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 8가지 요소가 실제 수행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